이번에는 황태식 군이 파이널 PBL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파이널 프로젝트는 GitHub 하고 있죠. 그래,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기계공학부 3학년 황태식이라고 합니다. 저는 제가 이 수업을 통해 배운 점들을 오늘 PBL 보고서 발표를 통해서 그거를 위주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개념들은 교재에서 다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개념들도 참 많기도 하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하나씩은 한번 안 해주셔야 돼요. 기억 제일 기억에 나는 거. 자, 1장에서 제일 기억나는 건 뭐예요? 네, 그러면은 챕터별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면은 챕터 1에서는 아마 모두가 다 QR본의 SVD에 대해서 기억 많이 할 텐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행렬 A에 대해서 QR본의 혹은 SVD 통해서 역행렬 혹은 그리고 수도 인버스를 구해서 해지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고 이 파트 2에서는 미적분에서는 이제 보통 세이지를 활용해서 적분을 구할 수 있다. 이게 이제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정규분포, 확률과 정규분포였는데 여기서는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아마 정규분포였던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중심 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아마 어떤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띄더라도 그래서 그 표본 집단은 n수가 매우 많아지면은 그 표본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회적 현상이나 뭐 그 자연 현상들을 많이 설명하도 하곤 합니다. 그래서 아마 모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잘 이해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 파트 4는 아직 추가를 안 했는데 PCA를 이제 아마 해서 아마 주성분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행렬을 어떻게 리덕션을 할 수 있는가 아마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교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주성분을 구할 수 있겠어요? 데이터베이스를 주면? 네. 별로 어렵지 않겠지? 네, 맞습니다. 디컴포징 할 수 있으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? 맞습니다. PC 스코어를 구할 수 있겠어요? 이제는 구할 수 있겠어요? 네. 그래서 지혜인들의 컬러만 구하면 되는 거죠? 맞습니다. 그렇게 하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 다섯 가지가 뭐가 있어요?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할 수 있게 된 것들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 다섯 가지만 뽑자면은 먼저 가역행렬의 역행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수도 인버스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그 수도 인버스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세 번째는 행렬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고 그거에 대해서 랭크 리덕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세이지를 통해서 중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고 역시 중심 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표본 집단에 대한 분포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럼 개인 성찰 노트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 성찰 노트를 작성하면서 첫 번째 달에서 제가 느꼈던 점과 그리고 마지막 달에 제가 파이널에서 느꼈던 점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달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만으로도 벅찬 달이었습니다. 그래서인지 개인 성찰 내용도 보면은 좀 자신감도 많이 없고 남들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했었다 이런 점들이 위로 적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다른 학우분들이 올린 게시글을 의존해서 막 Q&A 활동도 파이널라이즈 위주로만 했고 그래서 제가 처음 첫 번째 달에 저에게 준 점수가 아마 50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많이 낮았는데 하지만 이제 수업 참수가 높아지면서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달에 느꼈던 점들을 파란색 글씨로 이제 추가했는데 이 내용들 보면은 제가 많이 자신감을 찾았고 많이 이제 활동을 열심히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뉘앙스적으로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개인 성찰 노트 2에서 제가 이제
적기를 제가 이 수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의의 이런 것들을 좀 적었었습니다.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은 iCampus와 Q&A는 약간 이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역할로서 그 기능을 했고, 그 속에서 저희는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가공하면서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이 수업에서 큰 의의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가면서 든 생각은,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없었는데, 이제 이런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지식 커뮤니티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까, 이제 어떻게 지식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흡수하고 또 가공할 수 있는가를 좀 배울 수 있었던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옛날 지식들은 지금 다 웹이다 뭐 유튜브나 이런 다 있잖아.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계속 새로 나온 지식들을 소화해서 그걸 이해하고 활용하고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새로 나온 엄청난 지식들을 혼자서 다 하기에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야. 옛날에 책 한 권 사서 열심히 공부해 시험 보는 시대는 지나간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공부 방법을 배워야만 되는 때인 거예요. 같이. 네. 갑시다. 예, 이걸로 해서 이제 개인 성찰 노트는 제가 정리를 다 한 것 같고, 마지막으로 Q&A 제가 교수님이 원했던 방식대로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, 그거에 대해서 살짝 설명만 하고 한 문제만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문제들에 대해서 풀고 본인이 뭘 배웠는지를 잘 정리. 네, 그래서 한 문제만 하면은 루트 47에 대해서 어떻게 그 근사값을 예측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숫자만 바꿨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 일단 먼저 fx는 루트 x라는 뭐 함수를 설정하고, 그거에 대해서 타임 스텝이라고 하죠. 보통 이제 이거를 설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 값에 대한 근사값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는 수업을 통해서 배웠고,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커멘트 2로는 이 값이 루트 47과 실제로 비교해 보면은 좀 차이가 있는데, 그걸 이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면은 점점 루트 47에 가까워질 것이고, 그거를 활용한 게 그레디언트 하강법이라는 걸 이제 좀 설명해보고 싶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파이널 제 커멘트 달면은 마지막 달은 사실 세 번째 달이 제가 느꼈던 점이 많이 있었는데, 마지막 달은 좀 교수님 예찬이 돼버려서 했는데 네. 예. 그냥 듣고 이해한 거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. 맞습니다. 그거를 정리하면서 고치고 또 수정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꾸 리바이스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다 이해가 되죠. 네. 시킬 수 있지. 그런 시도를 해왔으면 좋겠고.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경험을 가졌다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새로운 지식을 해야만 돼. 그래야지만 살 수 있어. 너무나 많은 남의 지식을 사용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만 하고 이용만 하고 도움만 얻으면서 자기는 도움을 못 주면, 지식 생산하지 못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누가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어야지만 남한테 도움도 얻고 나는 도움을 청할 수 있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마무리. 네,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배웠으면 하는 게 교수님께서 이제 해주셨는데, 학습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넘어왔다라는 겁니다. 모두가 이제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 생산하고 또 가공하면서 서로가 윈윈해는 그런 학습 패러다임이 결국은 저희를 더 높은 경지로 오르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만으로 저 PBL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합시다. 그래요? 수고했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.